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그래갖고 아직 시행은 안 됐어요. 1년 정도 더 있어야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 그래갖고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해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 하지 않아갖고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법이죠.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규제, 이런 법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이제 문제는 좀 있어 보여요. 물론,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규정 형식이나 아니면 처벌의 수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처벌 규정이 매우 불명확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금 처벌 규정을 보시면은 여기 그 각주 부분에 써놨는데 4조에 나와요. 근데 4조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뭐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해라. 뭐 이 정도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없고 안전조치 의무를 해라. 이런 거죠. 이거 보면 지금 4조 1항 1호에 이제 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라. 안전조치 의무 다 하라는 거죠, 그냥. 이게 뭘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뭘 하라는 건지, 어느 정도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매우 불명확하죠. 그리고 이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한대요. 시행령. 근데 시행령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시행령이 안 만들어졌는데,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뭐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둘 다에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 규정은. 이 규정은 지금 안전조치 의무를 다 해라. 다 하지 않아서 종사자 중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다친 사람이 2명 이상 나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처벌하는 게 정당하냐. 우선 시행령에서 조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정했다라고 쳐볼게요. 정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망사고 발생했다고 해서 사업자를 처벌할 이유는 없어요. 왜요? 왜? 이게 구체적으로 의무의 내용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사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걸 갖고 제재를 가하면 돼요. 사망사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으면은 예방조치를 하도록 강제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예방조치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경미한, 뭐 징역까지는 아니고 벌금이든 뭐 과징금이든 범칙금이든 그런 걸 과해서 예방조치를 강제하면 돼요. 이 법의 취지가 사업자 처벌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조치해서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거예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강제하면 돼요. 안 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안 하면, 내용이 있는데 안 한다. 그러면은 강제를 하면 된다. 내용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의무를 다 했다.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재해 방지 조치를 다 했다. 그러면 사고 발생이 됐다고 해서 사업자를 처벌하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벌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법에서 안전조치 의무 하라고 한 걸 난 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으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면 처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고 정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어서 두루뭉술하게 정했어요. 시행령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일정 기준은 정하겠죠. 여기서 이렇게까지 추상적이진 않겠지. 일정 기준을 정해놓고 이걸 준수하면서 최대한 안전한 조치를 취해라. 뭐 이렇게 규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처벌을 하는 거는 이거는 결과 책임이에요. 결과 책임. 무과실 책임이고 결과 책임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논리적으로 봐요. 시행령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 자체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진지한 노력을 다 해도 사람이 죽으면은 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야.
그럼 이건 결과 책임이죠. 무과실의 결과 책임이에요.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 책임주의예요. 책임주의. 어떤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내가 책임을 지진 않아요.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나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이제 책임주의고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무과실의 결과 책임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는 잘못이죠.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사고 예방 효과도 별로 없어 보여요. 안 그렇겠어요? 사업주 입장에서 내가 어떠한 진지한 노력을 다해도 처벌의 위험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돈 많이 들어가면서 사고 예방 조치 충분히 하지 않아요. 최소한만 하겠죠. 최소한만 해놓고 사고가 나는 거는 그건 뭐 알라신의 뜻이죠, 뭐. 어쩔 수 없어. 알라신의 뜻에 맡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고 예방 효과도 없고, 이거는 그냥 운 나쁜 사업자 괴롭히기 위한 수단일 밖에 안 돼요. 이런, 이 법은. 이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불확실성의 면에서. 두 번째, 처벌 수위도 너무 높다고 봐요. 아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그 범죄 행위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형법에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제가 써놨죠. 사창가에 팔아먹기 위해 여자를 납치하는 행위. 여자를 사창가에 팔아먹은 인신매매 행위. 일부러 다른 사람 얼굴에 황산을 쏟아붓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행위. 다른 사람을 교사해서 자살하게 만드는 행위. 흉기 들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해서 돈 빼는 행위. 이런 것들이 지금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행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의무의 내용이 뭔지도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은 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게 인신매매 정도로 나쁜 짓이냐. 좀 의문이 들죠. 사업주도 우리나라 국민인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 사업주를 너무 가혹하게 다루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하청업자의 형평성 위반. 이것도 좀 문제예요. 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업체가 다른 하청을 줘요. 하청. 도급을 주는 거죠. 그러면 하청업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원청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책임 내용은 아까 본 거랑 같아요. 1년 이상 7년 이하. 내용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요거는 아무 뭐 그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아까 본 것처럼 여기서 본 것처럼 이 사고 예방 효과도 별로 없는데 이건 오히려 이 하청 업체한테 큰 불이익이 될 것 같아요. 원청 업체는 사실 경제 원리상 하청을 주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주는 걸 거 아니에요. 돈 주고 하청 맡기는데 이익이 되니까 하겠죠. 하청업체 할 때 두는 대금은 하청을 통해서 내가 얻는 이익에 비례하겠죠. 이익이 크면 대금도 많이 줄 수 있는 거고 이익이 작아지면 대금도 줄어주는 거고. 그런데 하청을 통해서 발생하는 예전에는 거기 발생하는 그거에서 책임을 안 졌는데 지금도 책임을 져야 된다면은 자기가 재해 예방 조치까지 해야 되잖아. 그러면 하청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대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뭐 대금은 조금 줘야지 뭐. 왜냐면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여기서라도 대금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하청업체한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일정한 경우에는 하청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결국 하청업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상법부터 해갖고 공정거래법, 중대재해법, 이제 많은데, 자꾸 괴롭히면, 기업주들이 해외로 떠날 우려가 있다는,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기업주들이 해외로 떠날 우려가 있다. 요건 뭐, 내용은 간단해서 제가 이제 좀 비유적으로 써봤어요. 저리 지르면 중이 떠나라. 뭐 이런 말이 있죠. 그, 중한테 하는 얘기죠. 야, 중, 너, 저를 너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 네가 저한테 맞춰. 싫어? 그러면 떠나. 이게 저리 지르면 중이 떠나라. 이거죠. 이 말이죠. 근데 요거를 조금, 요 말을, 핀트를 조금 바꿔서 보면, 중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말에 따르면 절이 정말 싫으면 중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라고 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막 괴롭혀갖고 괴롭히면 기업은 결국 떠날 수밖에 없어요. 조금 괴롭히면은 안 떠나겠지. 계속 버티겠죠. 조금씩 내가 절한테 맞출게 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또 모르죠. 계속 괴롭히면 그래 난 떠난다.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